번째 게임은 그림 이어그리기. 오!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다리 선정이에요. 다리 선정. 아~ 마지막에 7번 분이 센스가 조금 좋으신 분이 앉으셔야지 개똥같이 그려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. 근데 저한테 수진이가 잘 맞출 것 같아요. 저요? 아, 한번 맞춰볼까요? 막내의 저 자리를 준 이유가 있을까요? 수환이가 좀 눈치가 빠르고 저희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. 맞아. 저는 수환이를 믿습니다. 열심히다. 자, 그러면 우리 수환 씨는 저쪽 벽 보고 뒤돌아. 못해. 할 수 있다. 파이팅! 버기 버기 파이팅! 첫 번째 문제입니다. 3, 2, 1 넘겨주세요. 3, 2, 1 넘겨. 3, 2, 1 3. 이번 문제 카테고리는 단어는 아니에요. 뭐 하는 뭐입니다. 이게 뭐야? 호랑인가? 이건 드럼인 거 아니에요? 이제 그 숫자 여러분 뭐 호랑이 호랑이 똑똑한 호랑이? 아니 이게 뭐야? 야, 동작 힌트 주시는 분이 있어요, 지금. 제가 저희 막은 아무것도 못 붙이는 호랑이. 너무 잘 맞춰가지고. 저 이유가 잘해. 팀워크가 좋아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넘겨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넘겨주시고. 하나, 둘, 셋, 끝! 이번 카테고리는 역시 노래입니다. 아. 학교 종이 때. 언니라.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. 저 X는 뭐예요? 제가 땡땡땡땡땡땡땡땡 집을 그려가지고 이래가 섞여지면 X. 이래가 이러고 언니 죄송해요. 오 짱이다. 지윤이
음식을 뭐 그렸어요? 동그라미 이렇게 홍보스가 10초 이대로만 가자! 다음 문제 쉽지 않을 거예요. 네 번째 문제 하나 둘 셋 벌써 어려워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네 하나 둘 셋 어떡해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초가 점점 빨라지는 거 같아요. 3초가 안 끝났는데 멤버들이 그냥 넘겼어요. 지은씨한테 딱 3초 드립니다. 아, 그림 그릴 시간이요? 네. 좋아. 자, 시작!